안녕하세요. 오늘은 턱 나르기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요런 줄 하나만 있으면 이 수많은 그 콩대죠, 이걸 쉽게 나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깜짝 아이디어로 그 해봤습니다. 그 수레보다도 훨씬 나르기 편하고요, 정말 간편합니다. 그러면 제가 나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줄 하나만 있으면 돼요.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양이 얼만큼 나를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.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나눌 수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면 저기까지 나르는 방법을 나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간편합니다. 수레보다도 양이 많고요, 더 쉽습니다. 이런 줄 하나만 있으면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여기다 놓겠습니다. 방금 전보다 양을 한번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. 간편합니다. 나르기도 진짜 쉬운 방법입니다. 그런데 끈을 이용해서
하시면 진짜 좋습니다. 아까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. 이렇게 떨릴 좀 많네, 이렇게. 이렇게요. 제가 콕을 날랐잖아요. 깜짝 아이디어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이 끈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지금 수많은 콕 있죠. 이렇게 다발로 날랐죠. 이렇게요. 저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날랐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